셈이 된 거예요. 안 나간 셈이 아니고 안 나갔지. 안 나갔네. 안 나갔지. 잘못했네. 깡패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도 기분 나빠가지고 돌려주려고 했어요. 돌려주려고 했어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풀었다면서요. 아까 처음에 무서워서 무서우면 본드 뛰는 거예요. 신사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손님이 네.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음악 한참 하고 있다 보면 뭐가 휙 날라와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당하는 일이라서 이 그룹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그리고 노래를 이 문제 계속 노래를 하면서 눈은 찾죠. 누군가 찾다 보면 어디가 있어 구석에서 한 친구가 싹 일어나죠. 너 준비해요. 던지 준비. 그러면 이제 바로 거기서 예. 음악하다 1절만 대충 하면서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점점 작게 해서 싹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어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딱 보고 내려가요. 아니, 아니, 어떤 소리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불린 한 분이 딱 걸으려고 그래요. 그 제 앞에 딱 서요, 가운데. 그래서 갖고 욕을 섞으면서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 그래요. 그럼 중간에 숨 쉴 때 전 얘기해요. 뭐 노래하다가 Midnight Blue 야 저거 가봐. 아라라라 계속 그래서 나는 마이크 좀 확 잡아요. 마이크 좀 잡으면 마이크가 입이 확 끝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딱 잡고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었거든요. 얘들은 무념이 쉬는 노래하다가 마이크 지금 딱 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마이크 지금 딱! 라이브 투어. 카페에서는 진짜. 카페도 그런 손님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이거 하는 사람. 아, 그렇죠. 카페. 이천지 카페 할 때 그런 손님 없었어요? 저희는 그때 그 수준 높이고 정평에 나 있어요. 퀄리티가 좀 있었거든요. 같은 그 미사리에도 네. 퀄리티가 다 틀렸어요. 어. 강현 씨는 공동산인가요? 공연이라 주고 MR 하나 가져가지고 공연을 치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작진이세요? 네. 네. 제가. 공연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보여주겠다. 제가 공연장에 갔는데 저는 좀 우연하게 차에 MR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어요. 예. 그랬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맨 목소리를 노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차를 찾아보니까 차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네. 제 앨범. 제 카세트 제가 먼저 사랑할래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 용혼반 립싱크입니다. 카세트를 부탁을 해서 좀 립싱크 좀 하겠다 사장님 좀 딱 구성했는데 그대와 나 둘이서 사랑을 할 어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카세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늘어졌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랑을 물고 그때 저는 일절 지나면서 땀이 뻘뻘 나고 사람 없는 곳만 찾아가지고 그 거기를 뛰어서 주차장까지 도망갔죠. 전용 씨는 슬로우가 좀 폐가 그렇죠. 폐가 좀 들렸는데 네. 예전에 저 이상훈 씨도 수강생인 분이에요. 저랑 같이 뉴욕에 공연을 같이 갔는데 그 당시 탄생이란 탄생 우리의 전공으로 탄생 하는 거로 전 솔로 했을 때 갔는데 AR 테이프 말 그대로 AR 네. 막 나가는 거 탄생 우리는 젊음으로 탄생 우리는 야 주원이가 누가 돌아 제가 이봉원 씨처럼 표현을 못해서 그랬는데 2절 마지막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내가 당황했었죠. 이치현은 땡땡 때문에 앨범을 접었다. 에이요. 응, 뭐? 주식. 어? 주식 때문에? 아니 말이 좀 지금 주식 하셨어요? 아니요. 신다 스쿠에. 에이요.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난 애들이 저렇게 보내요.
아유, 네. 어디라고.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치현은 이은하 때문에 이런 거. 이거 좀, 예, 네. 그 생각이. 그 당시에 그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은하 씨가 전국 출연을 조달을 내려가는 거예요. 와, 대단했어. 이은하 씨. 뭐, 게스트로 따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 이은하 씨? 예. 업적으로 그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두 곡 부르는 거로. 게스트로. 어, 게스트로. 어. 그러니까 전국을 두 달 돌고 왔는데 판을 풀었는데. 방송을 안 하니까 두 달 동안. 그래서 그 당신만이라는 곡이 2집에도 실려있고 다시 3집에 또 실렸죠. 아, 홍보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당신만이 그 당시에 가장 굉장히 좋아했어요. 3집에 나와서 알려진 건데 2집에는 거의 팔을 피하를 못했어요. 아, 2집 예. 아, 정말 힘드실 때는 담배까지 주워 피웠다면서요? 담배 피던 거 이제 고생하고 이제 지방 내려가면 이제 무일푼일 때는 담배 피고 싶죠. 그때 이제 나와서 그 엘리베이터 옆에 가면 모래로 이렇게 예, 예. 그래, 그죠. 갑자기 띵 하면 빨리 꼭 올라가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비교적 장초들이 많죠. 아, 장만한데 장초들이 많은데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 파이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소독을 하고 있으면 파이프는 더 없어요. 좋은 장초 한 몇 개 뽑아서 화장실 쪽으로 가서 파이프를 떼어서 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시연이라는 그런 작품이. 하민호 씨, 가장 서러웠을 때. 서러웠다는 기억이 별로 없었고, 사실은. 처음부터 잘났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민호 씨는 무명 씨, 가장 서러웠을 때. 옛날에 그 무명 가수들을 라디오에 출연시키는 코너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 노래를 한 두 곡 정도 라이브로 부르면서 DJ하고 음악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이러는 건데, 그 DJ가 아주 그 무명 가수들을 소위 좀 안 좋지 마음에 안 들면 아주 형편없이 다루는 아, 이 씨였습니까? 뭐 모 씨가 있어요. 네, 진짜. 어, 저걸 기다렸다가 끝나고 어휴. 그냥 골목길로 좀 끌고 가야 되나. 그걸 다시 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봤죠. 어, 얘기해달라고 왔었어요. 어, 그 본인이 그런 것도 까먹죠. 했던 거를. 그분은 모르지, 기억을 못하니까. 모르죠. 얘기해보셨어요? 예, 안 했죠. 식상하게 본 얘기. 저도 그래서 네. 곡 줬다 뺏었죠. 자, 이혜경은 땡땡을 거부해서 방송 정지당했다. 쓰는 거 진짜 방송? 예능 주면? 아니, 쓰리고는 이쪽 팀이야. 아, 상관없어, 뭐. 너무 웃기다는 거. 어, 에이요. 웃는 거. 웃음을 거부해서 방송 정지. 아, 무슨 얘기야, 나 이상 그 표현이. 어. 그냥 예능 프로. 어. 난 음악을 아, 알게. 저, 먼저 말해. 아, 이쪽 팀. 뭐 얘기해봐. 그냥 왔는데 근데 후렴을 틀래? 자, 정답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은 네? 그래프상을 거부해서 방송 정지당했지. 이건 진짜 문제인데 왜 이건? 그, 제 베스트 드레스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노래가 히트를 해서 이제 10대 가수를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이제 그 10대 가수 중에서 또 받는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뭐해? 아니 이 머리도 땅망이 맞는데 당장 정리됐지? 제가 그 전까지는 되게 사랑을 받고 왔는데 어. 그 전날 그 다음날에 이제 그게 싹상이 바뀐 거예요. 와, 그쪽에서? 아, 그쪽에서 방송 정지를 시킨다는 게 그 금지가 근데 제가 이제 생방인데 그걸 안 나간 거죠. 아, 그 상을 받은 생방인데 안 나간 거예요. 그 나는 그렇게는 못 나가겠다. 아. 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이제 방송 금지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은. 히트곡이 많았어. 나의 것은. 히트곡이 많았어. 비교적이게 왜냐면 내용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비교육적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를 공부하는 거면은 비교육적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거 이렇게 딱 틀어놓고 엄마를 반항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가사 조금만 이상이 딱 금지당했어요. 어, 그 딱 그런 노래가 뭐 있었어요? 그렇지. 그건 뭐 그거 있었어요. 반항. 그렇죠.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순자야 문열아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순자가 영부인 이름이었잖아요. 정정한데 영부인 이순자 여사. 네. 그러니까 순자라는 이름은 절대 못 썼어요. 아, 절대 못 썼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이번 순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해당되는 전설 손가락으로 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제가 맞췄으면 손가락 이게 하나에 2,000원씩 주고 이렇게. 2,000원이 너무 길었더라고. 남들이 없다 3,000원 달라는 거 깎아가지고 2,000원 이제. 손가락 이렇게 또 잘렸어. 내 김치 없으면 정절하지.
알았어. 그거 좀 제대로 시켜주라. 그거 누가 짜증나야 돼, 진짜. 자, 질문. 첫 번째 질문. 이 중에서 네 분 중에 가장 까칠한 사람은 가장 까칠한 사람. 하나, 둘, 셋. 주목해 주세요. 변혜영씨도 본인 찍으셨어. 아니, 내 지금 나는 누굴 찍으셨는지 모르고 있는데. 여자분, 홍일점도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지목을 하셨어요? 이유를. 원래 좀 쌀쌀해요. 변혜영씨 쌀쌀합니까? 같이 뭐 가요탑트 활동 많이 하고 그럴 때 예. 평소에 안 척 안 해요. 아니, 척 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1, 2도 순위로 쭉 올라가서 예. 상 타고 그러면 아, 근데 레벨이 같아지면은 주차장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저희도 이제 어깨 힘 많이 주고 주차장에 있으면 누가 다 깨워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반가워! 그러고 가요. 근데 또 음악 하다 보면 또 순위가 떨어질 때 있죠. 그러면 숨 마주쳐서 모른 척하고 싶어요. 난 기억나는 게 미래의 음식을 항상 공개방송 하다 보면 꼭 피디는 선생님! 선생님! 그래요. 저도 처음에 미래의 음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쌀쌀 맞아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어우, 그게 좀 거리가 두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존댓말을 썼어요. 어휴. 근데 진짜 밑인데도. 그렇지. 근데 지금도 잘 존댓말 쓰고 있잖아. 지금도? 민혜경 씨. 민혜경 씨가 원조 까도녀죠, 까도녀. 까도녀라고 보도하죠. 이치현 씨도 그렇게 지목하셨니? 거꾸로 안 먹었잖아요. 눈을 못 봐줄게. 뭘 필요해?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목다. 그래서 뭘 필요? 아니, 제가 좀 차갑긴 하죠. 뜨거운 건 맞아요. 와, 저 인정이야. 네, 뭐 눈길도 잘 안 주고. 저희 원래 되게 좀 깍쟁이긴 한데. 네. 아, 안 그런데 오빠들한테. 아, 오빠들한테 잘하는데. 아니, 근데 저런 분들이 또 친한 사람들 되게 친한데. 그렇죠. 제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알면은 확실히 가고. 국가백이 확실한 거죠. 권인아 씨는 성격이 터프해서 황인아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냐면은 녹음실에 가서 이제 권인아 씨가 제가 저를 곡을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이나야, 이렇게 좀 부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 자기 노래하고 아, 자기 스타일로 끊는다고. 자기 노래 그냥 내비로 들어왔고 보자. 옛날 욱하 예, 욱하면 이제 아, 형 가만히 좀 있어봐. 그냥 말만 이제 형이고 죄 승질 부리고 이제 아, 형 왜 이래. 내가 좀 들어주세요.